그나저나 네, 무릎팍 그러니까. 도사 출연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? 다른 데서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얼굴 안 보여주시더니. 저희끼리 그 농담이 있었어요. 네. 처음에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0-300통씩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. 섭외 전화가? 네. 그래서 만일 대한민국에서 두 개를 한다면 뭘까? 그중에 하나였었어요.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야. 지금 이렇게 뒤로 밀린 거잖아요. 이미지가 일단 나쁜 이미지가 아닌가 봐요, 이를테면. 아니,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좋아하세요? 아니, 이왕 할 것 같으면. 이왕 할 것 같으면, 야! 그러면, 박하리 감독님에 대한 야, 그동안 좋다. 어떤 방송에서도, 어떤 인터뷰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깊은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?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주 이제 쟤들 외주 타기 잘하거든요.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합니다. 이제 뭐 로봇 그대로 로봇 소리 궁금하지 않습니까? 답변하는 거는 제 마음이고요. 예. 저희들 또 뭐 그 책도 읽어봐가지고 지금 제가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. 거기서 또 남자분이 또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. 아, 예? 예. 무슨 남자요? 어디요? 아니, 그 스피치를 보면 네네네. 또 남자분이 또 그러는 데는데 그 슬레임 소개를 받아가지고 왔던 그 남자에 대한 얘기도 저희들 한번. 딴 책 읽으신 거 같아요.